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와 한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견하시겠으며 이어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의사일정 변경인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화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 기간 중에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시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책 사업과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시기성, 적절성,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모두 61건의 시정처리 건의 사항과 10건의 우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리 요구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적절한 조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며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는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서 앞으로 더 많은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에 의해 감사 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각 의원님들의 업무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적사업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은 중복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보다 발전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래요. 이거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거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 의원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2021년 6월 10일 이규화 의원님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제출하신 안건으로 지난해 11월 이천시의 의원 경주 연수 기간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김하식 의원에게 상해 혐의로 구약식 처분 결정함에 따라 동료 의원 폭행 상해로 이천시와 이천시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폭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여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김하식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6조, 제87조 및 이천시의 회의규칙 제87조, 제88조에 의거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 심혈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혈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부터는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시장님 및 공개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